딱 시간 맞춰서 왔죠? 배고파. 그랬다고 이 시간까지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밥집 식구들 식사 마치고 가는 시간에 맞춰서 오잖아요. 영신 씨랑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먹고 싶어서. 앉아요. 오늘 중요한 회의 있었다고 하더니 잘했어요? 웬만큼? 고생했네. 첫 월급 타면 뭘 사줄까? 월급이 어딨어, 연봉이라면서. 아, 그냥 뭐라도 사주고 싶어서 그러죠. 나 뭐 사주려고 회사 다니는 거예요? 당연하지. 몰랐어요? 아버지도 기뻐하셨어요? 모르죠, 뭐. 그냥 지금 현재 나한테 맡겨진 일들에 충실히 하는 거예요. 영신 씨와 나를 위해서. 난 거기 왜 들어가요? 아니, 들어와야지 내 인생에. 아니, 뭐 이미 들어와 있지만. 밥 먹어요. 날마다 퇴근을 이리로 해서 집에서 뭐라고 안 그래요? 아니, 뭐 어디서 한잔하고 들어오나 보다 하겠죠. 엄마는 내가 회사 나가는 것만 무조건 좋은가 봐요. 그래도 일하니까 좋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기억을 잃은 사람이란 사실로부터 자유로워진 느낌은 있어요. 그렇게 적응해 가는 거지 뭐. 저녁 먹었어요? 밥집 식구들이랑 먹었죠. 아이고, 조금만 기다렸다 나랑 같이 먹지. 내일부턴 그럴까요? 친구네 집에서 같이 지내는 거라 그랬죠? 예. 아휴, 벌써 다 왔네. 좀 멀면 좋은데. 오래 같이 걸을 수 있고. 잘 가요. 피곤할 텐데 가서 푹 쉬어요. 좀만 더 있다 들어가요. 내일 또 볼 텐데 뭐. 잘 자요. 영신아, 밥집 문 닫고 지금 오는 거야? 편의점 다녀오세요. 안녕하세요. 영신이 데려다 주러 온 거예요? 영신 씨가 신세 많이 지고 있습니다. 신세는 무슨. 영신은 내 딸이나 마찬가지예요. 들어와서 차 한잔하고 가요. 지금 이 시간에요? 실례가 될 텐데요. 실례는 무슨. 경수 씨랑 우리 사이에. 아니, 원래 우리 그런 건 안 따져. 들어와요. 기왕 왔는데 어떻게 그냥 보내나? 그럼 대중 끼치겠습니다. 들어와요, 들어와. 영신이 데려다 주러 왔대. 차 한잔 하고 가라고 그랬어, 내가. 잘 왔어요. 앉아요. 실례하겠습니다. 회사에 나간다는 얘기 들었는데 적응은 잘 되나요? 예, 뭐 그럭저럭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양복도 아주 좋은 걸 사서 입히셨네. 구두도 보니까 아주 좋은 거더라. 이 사람은 그런 것만 봐. 시장에서 파는 싸구려 운동화 신고 뛰어다니던. 영신 씨가 신세를 많이 지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그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전에 와봤던 곳인 것 같아요. 아, 그런가? 난 영신이랑 자매 같은 친구예요. 아, 그래요? 다정 씨는 커피 안 마셔요? 전 임신을 했어요. 결혼했구나. 결혼은 안 했어요. 우리 동네에선 시집도 안 간 처녀가 애를 가져도 얘처럼 밝고 명랑하답니다. 참 이상한 동네죠? 우리 집사람이 좀 짓궂죠. 당황할 거 없어요. 집처럼 편안히 생각하고 언제든 들러요. 예, 감사합니다. 기분 문제인지 이 동네만 오면 저 보시는 분들의 눈빛이 하염없이 따뜻하게 느껴져요. 그래요? 왜 또 그래? 기가 막혀서 그렇지, 기가 막혀서. 제가 예전에 여기서 밥집을 했었던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 얘기를 했었어야지. 그래서 절 아시는 거죠? 그럼 알다 뿐이겠어요. 알다 뿐이겠냐고.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논할 일 있으면 언제든 찾아와요.